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녀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운동이 프레스 같은 경우 무게가 어깨로 바로 받아지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오는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올렸을 때뭐 승모가 많이 오신다는 분도 있고, 이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PT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레터럴 레이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면 트레이너가 봐주는 날에는 느낌이 되게 잘 와요. 느낌이 잘 오는 이유가 정확한 자세를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세마다 자극점을 잘 찾아주고 자극부 이렇게 눌러주죠. 만약에 이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두 운동을 했을 때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눌러주면 이두에 힘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극 부위를 잡아주는 것이 그쪽 부위의 느낌을 더잘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먹을 세게 꽉 잡으세요. 자, 세게. 자, 한번 더. 다시 세게. 자, 어디에 지금 힘이 들어가시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뭐 주먹이요? 뭐 손목이요? 여기 전완근 아직 이름 모를 때는 여기 팔뚝이요? 이렇게 느낌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힘을 빼시고요. 반대손으로 요 전완근이라고 하는 팔뚝을요, 세게, 이렇게 꽉. 그 다음 주먹을 쳐보시는 거예요. 주먹 꽉. 주먹 꽉. 쥐면은 여기에 느낌이 엄청 꽉 와요. 왜냐면 이 주먹을 쥔다는 거는 이 악력은 이 전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주먹을 쥐면 전완의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완근을 딱 잡고 주먹을 꽉 쥐잖아? 전완근은 힘이 더빡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운동 자극 부위에 터치 꾹 눌러주면 그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걸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레터럴 레이즈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혼자 PT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반대손으로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이죠. 이 측면 삼각근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꾹 눌러주면 올렸을 때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느낌을 계속 가지고 실시를 하는 거죠. 레터럴 레이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눌러주세요. 열.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원함으로 측면 삼각을 눌러주고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점이 되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레터럴 레이즈, 좀더 자극점 잘 느끼는 방법 전달드렸습니다. 운동이 글이나 영상으로 조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좋게 봐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하게 실시하시면 좋은 몸,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